엄마가 중국에 올 때 같이 오지 못해서 너무나 미안해. 같이 와야 되는데 엄마가 혼자 와서 정말 미안하고 미안해. 어서 빨리 엄마 품으로 왔었으면 너무나 고맙겠어. 중국에 가면 사람들이 피를 다 뽑아서 팔아먹으니까 죽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엄마는 죽지 말고 살아 돌아와야 돼 하더라고요. 도망을 몇 번 쳤는데 도망칠 때마다 붙잡히고 동서남북을 모르다 보니까 도망치고 맞아대고 맥주에 수면제로 배갈 타서 먹었어요. 지날래 꽃향기였고 강하고 똑똑하고 그러니까 바윗돌 위에 올려놔도 산다 이렇게 하면서 가서 열심히 이렇게 잘 살래요. 여긴 비전이 없다 이 나라는. 그래서 이게 내가 기차가 딱 출발하는데 그 안개가 이렇게 겨울이니까 막 꼈댔어요. 이렇게 한번 싹 돌아봤는데 엄마가 이렇게 땅에 딱 주저앉더라 말이에요. 우리 교리에게 찾아온 평화의 대풍작 시대에 발맞춰 MC와 사우스포도 삼천리 금수강산에 동일의 불바람을 일으킬 것을 호소한다. 정집중에 우리 교리 새 시대를 방해하는 이들을 물리치고 2018년을 통일의 결실이 열리는 대풍작의 해로 만들자. 하나 민족도 하나, 하나 핏줄도 하나, 하나 인당도 하나, 둘이 되면 못 살아 하나. 자라는 힙
총각 이 바람을 부는 것이 제일 좋은가봐. 고향 마을 물길 공사 대발파 때도 이 바람을 불어가며 날려보냈네. 잘한다. 흠흠하고 씩씩한 휘파람 총각, 휘파람 총각, 휘파람을 부는 것이 제일 좋은가 봐. 완전 잘했어요. 잘했어요. 생물 돈이 물길로 동물이 이거 나갔더니 빨래하던 군이 너무 시금시금 돌아앉니 지금 바로 둘이 가요. 지금 바로 둘이 가요. 지금 바로 둘이 가요. 지금 돌아앉니 새고 보니 바라보니 그 솜씨가 서두르지 부끄러워도 말했지요. 제가 바라 드릴까요. 제가 바라 드릴까요. 제가 바라 드릴까요.
멋지다. 와. 멋있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잘했어. 너무 멋졌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언제 배운 거예요, 이렇게 바이올린을? 이게 제가 사실 북한에 있을 때 김조숙 교원대학을 2년 다니다가 탈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들어갈 때 사실은 북한에 이렇게 소외구미나 바이올린 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지방엔 더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소개미인이라고 만수대예술단에서 뭐 있다가 추방됐대요. 그분한테서 좀 배워서 이제 그 교원대학을 시험도 안 보고 그냥 수석으로 들어갔었어요. 심지어 제가 한국에 와서는 미용실에서만 일하다 보니까 바이올린을 살 생각도 안 했었어요. 그래서 바이올린을 안 하다가 오랜만에 해보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겠다. 꼭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이 홀로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알아요? 네, 독도야 간밤에 잘 자. 이 노래가 북한의 모든 사람들이 아는 노래예요. 최고의 노래예요. 예전에 김연자 그 가수가 북한에 왔을 때 이 노래를 불렀어요. 네. 그래가지고 거의 인민 가요가 됐었죠. 맞아. 없이 달래도 철없이 좋았던 그 시절 그래도 함께여서 좋았어 시간은 흐르고 모든 게 변해도 그대로 있어준 친구여 세상에 꺾일 때 제곧 우리의 날들이 온다고 너와 마주 앉아서 두 손을 맞잡으면 이래요 이 세상 내 발 아래 있잖니 같이 할까요? 친구라. 아, 저는 정말 라이언 씨 노래만 하루를 들어라도 들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저는 저 친구는 노래랑 좀 연관된 게 많은데요. 네. 제가 내성적이어서 성격이 어릴 때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친구를 부러워했었는데 딱 한 친구가 저한테 다가와서 같이 놀아줬어요. 그리고 저 이렇게 저 노래를 저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오, 감동이다. 그래서 저도 같이 들으면서 가사가 너무 좋아서 그 친구가 내 삶을 어두웠던 삶을 되게 밝게 했었어요. 오, 야, 고마운 친구구나.
영이 알기로는 친구 되게 많은데. 인형 선물하고. 네, 그래서 그런 극히 생긴 한 명이 시작돼서 점차 많이 생겨서 아. 제 마음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생긴. 우리 태연이 애드립도 늘었네. 실제 근데 아까 뭐 라이언 씨 부른 친구 노래는 친구 노래 모르면 북한 사람이 아니에요. 맞아. 아니. 근데 저도 저 노래 들으니까 친구가 굉장히 친했던 친구가 육가에 뽑혀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밤새 그 MP3 노래 이렇게 하나씩 꽂고 귀에 꽂고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진짜로 친구가 정말 국민적인 그런 노래예요. 맞아. 저희 북한에서는 그 친구 노래를 중국어로 많이 불렀거든요. 걔 중국어로 하면 되게 공부 잘하는 애 같고. 원래 중국 노래죠. 조금만 불러보세요. 뭐 방여의 성의 치조 나세일주 부자이 하면서 나세일주 부자이 하면서 중국 노래 불. 오늘 라이언 오빠가 부르시는 거 보니까 아 이 노래가 이렇게 좋은 노래였구나. 새삼스레 느끼는 것 같아요. 라이언이 좋은 거 아니에요? 두 가지 다 좋은 거예요. 창법이 잘 맞나 봐요. 완전. 이게 왜냐면 북한 노래들이 거의 보면요. 그 트로트를 부르기가 좋게 그 창법이 맞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현민 노래는 거의 나온 노래는 북한 주민들이 다 하는 것 같아요. 전 중학교 때부터 따라 붙었어요. 테이프. 그때는 오디오로 다닐 때라서 그걸 계속 들어가지고 무슨 짝사랑이니 그다음에 잠깐만 있잖아요. 그 노래가 너무 슬프고 좋은 거예요. 중학교 때.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꺾여서 나가잖아요. 그 발길을 다시 멈춰요. 이 노래를 너무 잘한다니까 더 신나게 잘 불렀어요. 근데 그 왜 노래를 좋아하게 되면 그 노래처럼 그 운명이 바뀐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 운명처럼 제가 실연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나중에는 쳐다도 안 보게 되더라고요. 노래 때문에 실연 당했어요. 북한의 주현미 씨 노래가 신사동 그 사람이랑 또 만나는 이 노래는 진짜 베스트예요. 그 신사동 그 사람은 앞에 그런 게 있잖아요. 희미한 그게 나오잖아요. 마주치는 그 눈길 피할 수 없어. 희미한 불빛 사이로 마주치는 그 눈길 피할 수 없어. 나도 몰래 사랑을 느끼며 만났던 지가 그 친구분이랑 여자분이랑 불렀다고 우리 어머니가 불륜 노래라고 보이브가 다 신고하겠다고 엄청 싸웠어요. 아, 이 노래 완전 희미한 불빛 사이로 네, 왔다고. 네, 불륜 노래라고. 심지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그 붙잡혀갈 뻔했어요. 이 주현미 가수님 때문에. 왜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좀 약주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술을 많이 드시다 보니까 집에 오늘 자전거 끌고 이렇게 탁 오더니 우리 엄마를 툭툭 치면서 야 여보 그래서 왜깁니까 하니까 행사곡이 바뀌었더라. 그러니까 행사곡이 뭐냐면 김일성 장군의 노래, 김종일 장군의 노래예요. 장백사 이런 노래 술 취했으니까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뭘로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김일성 장군의 노래는 희미한 불빛 사이로 뭐 이걸로 바뀌고 김정일 장군의 노래는 또 만났네. 이 세상에 뭐 하나밖에 우리 엄마가 그거 입 틀어막느라고 더 막 빼내고 그래가지고 아이가 그럴 수 있겠네. 술 먹고 오다가 밤비 내리나다가 지도원이 와 밤비 내리는 장군봉을 살아야 되니까 실제로 진짜 한국 노래 부르면서 가다가 뉴욕 뮤비에서 이렇게 째려보니까 딱 느낌을 받은 거야. 테이떨 노래하고 그냥 가르쳐. 테이떨 노래하고 그냥 가르쳐. 한 노래 하다가. 북한에 또 이 노래 모르면 간첩이죠. 존재 이유. 오! 네가 있다는 것이 나를 존재하게 있어 나는 살 수 있는 거야. 남자 친구들이 여자한테 되게 자기 마음을 맞아. 고백할 때 노래로 대신 웬만하면 남자들 기차 치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너와 함께 하겠다. 그다음 이게 가운데 랩 있어요. 그래 다시 시작하는 거 하면서 기타를 막 그래 다시 시작하는 거야. 조금 늦는다고 바뀌는 건 없겠지. 야 그럴 땐 진짜 다 넘어가요 여자들이. 미치지. 야. 완전 섹시해지는 거지. 특히 미대 오빠들이 기타 메고서 춤 끝내주지. 아 이거.
이 죽이는데. 근데 오빠 지금 주현미 노래 뭐 이런 게 유명하다고 나오잖아요. 유명한 노래가 하나 더 있어요. 원래 한국 노래를 이렇게 막 부르면 원래는 안 돼요. 거죠. 근데 부르게 한 노래가 뭔 줄 알아요? 그 개똥벌레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 노래를 들어보니까 나는 개똥벌레 친구가 없네 하고 집도 없대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아 이게 남자에서는 집도 없고 참 개똥벌레가 샀나 이거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그 농촌 전투 가면 나는 개똥벌레 그렇게 부르는데 그건 아무 소리도 안 했댔어요 학교에서. 나는 개똥벌레 친구 한다던데. 네, 지금 오페라고 독일 가곡이랑 이태리 가곡. 네. 배운 거 조금만 한번 들어볼까? 근데 제가 진짜 못 배워서 한심하다는 거 좀 이해했어요. 괜찮아, 멋있어, 충분히 멋있어. 우리가 고슴도치 아빠다. Fremd bin ich eingezogen, fremd zieh wieder aus. Der Mai war mir gefogen mit manchem Blumenstrauß. 대현이가 평상시에 그 노래를 막 전화를 할 때 하거든요. 어? 네? 전화로 노래를? 전화로 노래까지 한다고? 뭐야? 오 마이 갓! 이거 뭔가요? 이거 뭐죠? 아, 가끔 불러주긴 해요.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이런 노래를 해요. 그래서 누나 나 노래 잘하면 그냥 막 겉으로 잘하네 하는데 일반 사람들이랑 비교하면 비슷하거든요. 근데 오늘 노래 들어보니까 완전 수준이 몰랐는데 완전 좀 더 우리한테 기회는 그 뒤에 얘기 안 들려요. 그냥 전화로 노래를 해줬어. 이것만 들려요. 놀랐어요. 전화를 했다 우리가 만나. 아, 가끔 누나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일이 너무 힘들대요 아직. 그래서 내가 어떻게 뭐 좀 위로해 줄 수 있는 게 없나요? 보고 술 한잔 같이 먹자 그러거든요. 힘든 일이 있으면 나한테 해라. 써줬는데 언제 같이 마셨는데 한 번도 전화가 안 와요 저한테는. 대현이가 있잖아. 대현아
네. 결혼을 일찍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삶은 밤이로구나 달맞이가 쎄 달맞이가 쎄 강릉경 거대해라 달맞이 가득 낙사졌네 하졌네 군밤이여 군밤이여 삶은 밤이로구나 군밤이 뛰는 삶은 밤 군밤이 뛰는 삶은 밤 삶밤이 뛰는 조각밤 조각밤이 뛰는 낙엽이로구나 얼싸 좋네 아 좋네 군밤이요 군밤이요 얼씨구 좋네 절씨구 좋아 해요 해요 아 좋네 얼싸 좋네 군밤 고맙습니다. 야, 꿈밥 무조건 사게 생겼네. 와. 야, 세상에. 노래 너무 잘하신다. 우리랑 비슷한데 조금 다르네요. 네. 우리는 생요일밤이로구나라면 시작도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처음에 금밤이요 이렇게 나가던데요. 그죠. 삶은 밤으로 바꿨고. 네. 맨 마지막 부분 있잖아요. 헤이요 헤이요 헤이전네 월사요 앞에 관객을 많이 데리고 다니시네요 네. 어, 너무 놀랐어요 어, 너무 잘했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무산강산예술선전대에서 활동했고 지금 현재 달북민예술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향순입니다 아, 어쩐지 어쩐지 금방 모르구나 선전대 활동하시다가 어떻게 탈북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노래를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학교 때 음악 서적도 다 냈고 그리고 그 연고를 해서 선전대에 뽑혀가서 활동을 했는데 한 1년쯤 되니까 독창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무대를 오래 타지는 못했어요. 북한에서는 결혼을 하게 되면 그만두는 것이 보통 현상이 됐잖아요. 그런데다가 결혼해서 1년 만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더군다나 더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아들이 태어났을 때는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이 갓 시작되던 때라 배급도 제대로 안 주고 해서 살 길이 막막해서 장마당도 장사도 많이 다녔고 이랬는데 그게 그렇게 잘 살게 되는 길은 아니더라고요. 온 집안 식구를 먹여 살리기가 너무나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 아들이 어느 때인가 8살 나던 해 네. 풀뿌리를 가득 캐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저는 노래만 부르다 보니까 풀뿌리가 어떤 것이 먹는 게고 어떤 것이 못 먹는지 몰랐어요. 근데 아들이 캐가지고 와서 씻어가지고 저희 입이라 밀어내며 엄마 배고프지? 어서 먹어 아이고. 하고 제 입이라 밀어내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둥글레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둥글레도 몰랐거든요. 저기 얼마나 배고팠으면 가서 풀뿌리를 캐왔겠는가 하는 게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던 끝에 이렇게 살아서 내 아들을 굶겨 죽이겠구나 하는 생각 들어서 친척 오빠가 중국으로 밀수갈 때 같이 따라가겠다고 했어요. 아, 돈 벌려고. 그래. 예. 그래서 아빠 몰래 아들을 불러다가 엄마가 이제 중국에 가겠으니까 그때까지 엄마 올 때까지 기다려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 중국에 가면 사람들이 피를 다 뽑아서 팔아먹으니까 죽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엄마는 죽지 말고 살아 돌아와야 돼 하더라고요. 어머 어떻게 알아.
8살짜리가 뭐가 알아서 그런 걸 소리 듣고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나 돌아오라고 살아서. 절대로 아버지하고 헤어지지 말고 엄마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하고 길을 떠나는데 그 길이 마지막 길이었어요. 아들하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그 오빠하고 같이 3월 달에 두만강을 넘었는데 얼음 강판을 이렇게 해서 넘었는데 산에서 그 길을 찾아가다 보니까 한 이틀 동안 헤매고 나니까 너무 배고프고 힘들어서 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밥이라도 한 끼 얻어먹으려고 마을에 내려왔는데 그 마을에 북한에서 넘어오는 여자들을 붙잡아서 팔아넘기는 조선족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이야, 거기서 세상에 인신매매꾼들이네. 그래 거기서 붙잡혀서 우리 오빠는 밀수하던 그걸 몽땅 다 뺏기고 저는 팔려갔어요. 산동에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도망을 몇 번 쳤는데 도망칠 때마다 붙잡히고 동서남북을 모르다 보니까 도망치고 맞아대고 엄청 매도 맞았어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나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맥주에 수면제로 배갈 타서 먹었어요. 그다음에 누웠어요. 자려고 누웠는데 내가 살아난 거예요. 깨났어요. 중국 신랑이 저를 병원에 데려가서 다 토하게 한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3일 동안 자다가 제가 깨난 거예요. 어느 하루인가 북한에서 온 언니를 만났는데 나하고 똑같은 사람을 봤다고 했어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생겼나? 키는 얼마냐? 그다음 나이는 어느쯤 되냐? 물어보니까 내 동생하고 신통한 거예요. 오. 아, 내 동생이 왔으면 내 아들이 왔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중국 산동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다 다녔어요. 사람들이 말이던 장마당이라든가 산동에서부터 동북 길림까지 18시간이에요. 거기서 또 버스 타고 연기라고 가령까지 들어가서 거기 버스 정류장 가서 계속 서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나를 볼 수 있겠나. 그럼 여동생도 못 찾으신 거고 아드님도 못 찾으신 거고. 못 찾았어요. 한국에는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중국 우리 마을에 살다가 한국에 먼저 온 언니가 있었어요. 언니가 말씀하시기를 아들을 찾자면 한국에 가는 것이 더 빠르다. 그러니 한국에 빨리 와 하더라고요. 현재 아들 소식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 아들 소식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한국에 오자마자 북한에 연락을 띄었어요. 고모한테서 연락이 온 게 아들하고 내 동생하고 엄마하고 모두 중국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그때 그게 맞겠다. 그 TV에서 그 둥글레에 대한 게 나올 때나 아들 생일 때 그리고 어릴 때 헤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그 또래 나이 아이들을 보게 되면 아들 생각이 엄청나요. 아드님이 지금 몇 살쯤 됐어요? 지금 28이에요. 28살? 예. 나랑 동갑이네. 언니, 엄마 어떡해. 아드님이 닮았어요? 비슷해요. 저기 여기 방송 보고 아드님이 혹시 보고 있다면 한 말씀 하실 수 있으세요? 엄마 기다리고 있다라고 한 말씀 해주실래요? 엄마가 중국에 올 때 같이 오지 못해서 너무나 미안해. 같이 와야 되는데 엄마가 혼자 와서 정말 미안하고 미안해. 어서 빨리 엄마 품으로 왔었으면 너무나 고맙겠어. 빨리 와줘, 아들아. 우리 아들한테 이 얼굴에 여기가 이게 상처가 있어요. 상처 자리가. 그리고 이 허리에 밤색점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시게 되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너무나 보고 싶어요.
부산 광산 쪽에 계셨고 선전대 활동을 했던 엄마였습니다. 8살 때 헤어지셨고 혹시라도 연락이 된다면 꼭 이만갑식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머니한테 그 말씀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이만갑이라는 프로가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프로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어머니한테도 그런 기적이 꼭 일어날 겁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아들 생각날 때마다 부르는 노래 있으시다고요? 네. 한 곡 더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래를 하시면서 오늘따라 더 애절하시겠어요? 네. 오늘 이렇게 방송에 나오고 보니까 앞으로 만날 수 있게 된 한 가닥 희망만은 있어요. 그게 희망이 참 중요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통일하지만 이게 당장이라도 되면 좋지만 이건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이고 아드님이 제발 좀 중국 땅에 계시고 좀 이 방송이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윤아 씨는 이렇게 많이 우셨어요? 제가 탈북할 때 엄마한테 얘기 안 하고 오다가 잡혔다 그랬잖아요. 내가 문 열고 나오는데 엄마가 느낌으로 딱 알았더란 말이에요. 딱 뒤에서 붙잡으면서 너 어디 가나? 그래서 눈동자가 흔들리니까 딱 알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아드님도 8살 때 엄마 손 놓치면서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오는데 엄마가 그 기차역까지 이렇게 데려다 줬어요. 난 지금도 늘 엄마 얘기하면 그게 걱정되는 게 엄마가 이렇게 잘 가라고. 우리 딸은 이렇게 강하고 똑똑하고 그러니까 바윗돌 위에 올려놔도 산다 이렇게 하면서 가서 열심히 이렇게 잘 살래요. 여긴 비전이 없다 이 나라는. 그래서 이게 내가 기차가 딱 출발하는데 그 안개가 이렇게 겨울이니까 막 꼈댔어요. 이렇게 한번 싹 돌아봤는데 엄마가 이렇게 땅에 딱 주저앉더란 말이에요. 지금도 항상 이렇게 엄마가 돌아서서 갈 때 그 모습을 이렇게 그려보면 마음이 되게 아픈 것 같아요. 저도 저분이랑 비슷하게 동생 여동생 있는데 집을 떠날 때 그 여동생이 대문 밖을 이렇게 제가 도망을 나오니까 대문을 딱 잡는 순간 여동생이 뒤에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언니 어디 가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니 친구 집 잠깐 갔다 올게 했는데 돌아서는 순간 제 눈물에서 눈물이 안 나왔어요. 제 눈에서는. 근데 동생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게 빨개진 눈을 보이더라고요. 오면서 생각나는 게 동생이 너무 좀 알아챈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공감이 가가지고 되게 눈물이 났어요. 아이고 우리 수련 씨도 많이 오시네요. 보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아 고향에 아빠가 아버지? 예. 53살에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니가 2004년도에 대한민국에 먼저 왔고요. 그래서 그 손으로 저희가 왔는데 와서 어머니가 이제 데려다 놓고 나니까 이제 체상암이 오신 거예요. 어떡해. 10년 떨어져 살다가 이제 딸들을 다 데려왔는데 체장암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빠 곁에 가고 싶다고. 네,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이제 낙골당에 모시게 됐어요. 저희가 네, 통일이 되면 아빠 곁에 가서 이제 합장을 해주자고. 못하리